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직장인이라도 회사가 내 것이 아닌 한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떠나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막막해지죠. 이럴 때 나보다 앞서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좋은 길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젊어서야 고생도 경험이 된다지만 퇴직을 앞둔 나이라면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여야 합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우왕좌왕하며 낭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추천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퇴직 이후 계획을 아직 못 세우셨나요? 또는 퇴직해서 보내는 시간이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은퇴 불안 퇴치를 위한 80대 선배들의 조언 첫 번째, 큰돈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은퇴가 가까워지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질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월급이 매월 꼬박꼬박 나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월급이 딱 끊긴다고 생각하니 남은 5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라 벌써부터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은퇴 준비 제1순위는 은퇴자금 마련일 겁니다. 아무리 적게 모았다고 해도 자식한테 손안 벌릴 만큼은 모아두어야 합니다. 아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나마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종잣돈 삼아 투자를 해서 남들처럼 큰돈 벌어보겠다고 과욕을 부리면 더큰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후 자금 운용은 불리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은퇴 전후로 해서 큰돈 벌어보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돈도 잃고 인생의 균형이 깨져서 불행해지기가 쉽다고 8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돈 걱정은 하면서도 막상 재무 설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무 설계를 하면 불안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를 하면 자신의 넘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한눈에 볼수 있고 넘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는지 작전을 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막연한 불안감이 가실 수밖에요. 은퇴 불안 퇴치를 위한 80대 선배의 조언. 두 번째, 돈은 자신을 위해 써라. 절약하며 산다는 것이 어느 것에도 쓰지 않고 무조건 아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때 쓰기 위해서 절약을 하는 거죠. 은퇴 후에는 어디에다 돈을 써야 하냐 하면 바로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특히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죠. 돈을 써서 좋았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고 하는 질문에 80대 선배들의 대다수가 여행, 레저, 그리고 취미를 위해 돈을 썼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또는 먹고 입는 것에 돈을 쓰기보다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이 은퇴 후에는 돈의 효용감을 극대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돈으로 경험을 사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입니다. 선배들의 조언이 이를 증명하는 거겠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도 경험을 사는 데는 지갑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은퇴 불안 퇴치를 위한 80대 선배들의 조언 세 번째, 돈보다 외로움이 더큰 문제다. 은퇴를 하면 갑자기 폭삭 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말도 있는 거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소속감이 생기고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일 뿐 친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처음 얼마간은 연락이 오고 가더라도 곧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니까 말이죠. 은퇴를 한 후에도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은 자신만 허탈하게 만드는 헛된 바람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넓고 얕고 행복하게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 80대 인생 선배들은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취미 활동에 참여했고, 이웃과의 교류,
부부 여행, 그리고 부부끼리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외로움에 대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더 외롭다고들 말하는데 말 없고 표정이 굳어져 있는 장노년 남성을 반겨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도서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를 쓴 저자는 강조합니다. 표정은 밝게, 어투는 부드럽게, 말은 긍정적으로 해 버릇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이후 불안은 건강, 돈, 그리고 고독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요약하면 건강과 고독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되 돈은 보수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불안에 떨지 말고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